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 저희 뉴욕 카페 통해서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, 많이 하시는 질문이라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. AAA 머머리 털출림이 질문 주셨어요. 안녕하세요. 첫 번째 모발이식을 하고 밀도 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사이사이 채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. 기존에 심은 모사이에 2차 수술 때 채취한 모발을 심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기존 모발이 탈락한다든지 오히려 밀도 보강을 했는데 전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사례도 있을까요? 질문 주셨어요. 모발 이식을 하셨는데 그 사이사이 또 채우고 싶은 분들이 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. 이식하는 게 원래 있던 머리에 손상을 주지 않느냐, 탈모를 일으키지 않느냐,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죠. 제가 쓴 확대용인데 이게 진짜 머리카락이 이만하게 보이게 돼요. 확대율이 높은 걸 쓰고 하게 되면 이제 모발 사이사이가 잘 보입니다. 기존 모발을 피해서 이식을 하면 기존 모발 손상을 거의 안 만들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동반 탈락, 손상을 주지 않았으나 이 충격이나 이런 걸로 빠질 수가 있어요. 일시적으로는 수술 직후에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나빠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 이식모도 빠지거든요. 수술하고 한 3, 4주 안에 이제 빠지죠. 그리고 원래 있던 것도 동반 탈락이라고 해서 빠져버리면 원래 갖고 있던 것도 없어지니까 더 많이 없어 보이게 하는 거를 우리가 소위 암흑기라고도 많이 불렀고, 그건 어쨌든 회복하는 머리니까요. 2차 수술 때 사이사이를 잘안 보고 모발을 파괴시키면 더안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. 이런 일은 이제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. 1차나 2차 수술을 하시고 나서 근데 막 탈모가 진행되는 시기라면 그런 와중에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막 수술 효과를 크게 못 느끼시거나 수술한 부위 아닌 부위가 막 탈모가 일어나면서 느낄 수는 있죠. 그래서 수술할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.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건 탈모가 심한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서 보시고 수술을 하시라고 합니다. 너무 걱정 마시고 2차 모발 이식 때 보존적으로 잘 수술하면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